네, 반갑습니다. 황물기와 함께하는 성공 투자의 좋은 정보입니다. 자, 오늘이 12월 4일 토요일인데요. 오늘은 제가 특별히 주말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직장 다니시는 분들, 그 다음에 주린이 분들, 아직도 이 계좌 복구가 안 되는 분들을 위해서 제가 특집 영상을 준비했으니 끝까지 잘 들어주시고요. 투자에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영상 순서는 미국 시장이 또한번 나스닥을 중심으로 흔들리고 있죠. 미국 증시 잠깐 보고, 다음 주 국내 증시 전망, 그다음에 유망한 섹터, 또 무엇보다도 수익 내는 얘기, 과연 이 장에서 어떻게 하면 수익은 낼수 있는지, 그런 것들을 가지고 제가 영상을 이렇게 올릴 테니까, 하여튼 여러분들, 하여튼 꼭 성공 투자하셔야 됩니다. 요즘 저는 되게 기분이 좋습니다. 왜 그런지 아시죠? 제가 AI 그 대결이 있습니다. 그래서 뭐 AI라고 해서 결국 수익률 게임 대회죠. 제가 2021년 완전히 종합 우승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머니투데이에서 방송한 건데, 거기서 AI 대 AI 대결에서 1년 동안 진행되어 온그 4, 그러니까 뭐 시즌 4까지 진행됐잖아요. 그래서 종합 우승을 했습니다. 이런 것들은 결국 전문가는 여러분들 아무리 말 그런 게 아니고요. 실전 수익으로 말하는 거예요. 이렇게 또 인정을 하고 그러다 보니까 인정받고 또 저희 방 오신 분들, VIP 분들 좀 폭발적인 증가세인데 정말 대단히 만족해 하세요. 이따 한번 그 어떻게 수익을 내는지 제가 한번 설명 드릴 테니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일단 미국 증시부터 한번 볼까요? 좀 흔들렸죠? 기술주들이 많이 흔들렸어요. 그건 딱 테슬라하고 엔비디아 반도체 섹터 이런 것들이고요. 또 다우는 나쁘지 않아요. 그냥 소폭 조정이었습니다. 소위 말해서 이제 그 소비재, 그다음에 경기 방어주 이런 쪽이 괜찮았고요. 또 이제 오미크론 때문에 일부 그에 대해서 이제 반사 이익을 하는 화이자라든가 이런 쪽이 좀 비교적 괜찮았네요. 한번 기술적으로 한번 볼까요? 일단 보시게 되면 다우존스는 그래도 뭐 음선이었지만 뭐 전조점 깨지 않고 소폭 조정이에요. 나스닥이 좀 비교적 2% 가까이 급락이 나왔죠. 근데 나스닥은 아까 다우는 121선을 살짝 훼손했지만 나스닥은 그동안 많이 상승해서 지금 일단 121선을 지키는 모습이에요. 여기서 확실히 바닥을 다졌다고 보기는 어렵지만 121선 지지하고 또 터닝이 나올 수도 있고 이거 한번 지켜보시자고요. 결국 이제 오미크론 그 영향이라고 볼수 있거든요. 그런데 이런 것들은 이제 항상 좀 지켜봐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릴 수 있겠어요. 어쨌든 아직까지는 이격 조정이고 이렇게 굵직굵직한 중기 이평선들은 다다 어떻게 배열 또는 정배열입니다. 아직 끝났다고 보기는 좀 어렵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어제 같은 이제 지금 장은 어떻게 되냐면 미국하고 이제 우리하고 이렇게 앞서거니 뒤서거니면서 이게 좀 반대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죠. 하루 차이 그 시차를 두면서. 그래서 이제 미국 쪽 증시 영향을 받겠죠. 다음 주는 우리 국내 증시는 어떤 모습을 보일 것이냐 보시게 되면 일단 한번 종합주가지수 볼까요? 적산명 났죠? 밑에서. 그럼 이것은 다중바닥이에요. 좀 누른다 하더라도 전저점만 깨지 않으면 괜찮아요. 그래서 서서히 이제 또 한번 적산명대로 음선 날 수도 있고 그렇지만 전저점만 핵심 포인트 깨지 않으면 된다. 그다음에 코스닥은 어떻게 되냐면은 일단 이것도 적산명이죠. 저점도 많이 올랐죠. 코스닥 같은 경우는 또 한번 누를 수 있지만 여기까지는 950포인트만 깨지 않으면 돼요. 그래서 과연 그러면 이제 어떤 섹터가 할 것이냐 여러분들 궁금하시잖아요. 그래서 오늘은 여기서 제가 일일이 이제 뭐 대략만 말씀드리고 어때 제가 오늘 무방을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토요일마다 제가 머니투데이 TV 방송 생방송에 출연해요. 11시 반부터 12시까지 머니왕 3 여기 단독 출연합니다. 황미키 코너로 해서 이것이 끝나면 12시부터 1시 반까지 2021년 황미키 AI 대결 종합 우승. 그러면서 여러분들 뭐 황미키가 되고 그냥 터치하면 그냥 황미키가 찍으면 저점 잡아줘 선정에 간다고 가잖아요. 여러분들 잘안 갔죠? 최근에 저희 방 오신 분들이 이거 뭐 이런 방이 다 있어요. 내가 지금까지 늘 다른 데서 당하고 왔는데 여기서 보니까 정말 뭐 기쁩니다, 대단합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연일 터지는 불꽃 수익 VIP입니다. 직장인 주린이 특집 성공 투자 이렇게 해서
12시, 12시부터 1시 반 정도까지 여러분들 제가 특별히 준비했습니다. 요즘 VIP 가입이 폭주해서요. 제가 약속한 게 있습니다. 앞으로 100분만 더 모시고 이제는 저는 이제 클로징 할 겁니다. 정원제로 유지할 거예요. 저는 회원수 너무 이렇게 막 팍팍팍 뜨는 싫어하거든요. 참가하시고요. 그래서 오늘 오셔서 그동안 진짜 매매 힘드시고 이렇게 우리 VIP는 연일 불꽃 수익이 나는데 계좌가 어려우신 분들은 한번 어떻게 매매해서 이렇게 수익 나는 거지? 와서 꼭 참고를 하셨으면 합니다. 그다음에 이걸 참여하는 방법은요. 컴퓨터 뭐할때 mtnw.co.kr 들어가세요. 뭐 모바일도 마찬가지인데 여기 들어가시면 제가 이걸 미리 말씀드릴게요. 여기 들어가시면 월간 베스트 좋은 정보가 나와요. 여기 나오죠. 항목 계획에 대해서 무슨 나오는데 여기서 가입하시게 되면 결제 자 가입이 죄송합니다. 여기 보시게 되면 이것부터 말씀드려야겠다. 죄송해요. 제가 이제 또 무방 참여 못하시면 먼저 안내드리려고 했는데 방송 예정 방송 전에 깜빡깜빡 나올 거예요. 그죠? 깜빡깜빡 나오면 여기서 참여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또 이제 그 무방 무료 공개 방송에 참여하지 못하시는 분들 여러분들 그냥 속으십시오. 예, 다음 주또 급등 랠리가 기가 막힌 종목 잡아놨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확 믿기는 뭐냐면요. 다음 날 상승이 기대되는 예상되는 그 종목의 저점 맥점을 기가 막히게 잡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거 제가 확률 가는 거의 다 가요. 예, 그러니까 그 참고하세요. 제가 여러분들 어떻게 보실지 모르겠지만 이 그때 제가 12월 2일에 무방했거든요. 목요일 날. 근데 이때는 국제 납품은 그냥 뭐 그리고 코로나 관련 때문에 해서 했다가 이것도 뭐 결국 수익은 났는데 나중에 좀 들어가서 높게 출발하는 바람에 이제 그랬죠. 이거 손절하는 거하고 지금부터 손절한 거 거의 없어요. 거의 없어요. 그러니까 11월 달부터 12월 달까지 여러분들 전체 현재까지 손절한 거 3개밖에 없어요. 급등 수익을 안겨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 참고하시면서 이따도 제가 몇 가지 한번 맥점 삼아서 알려드릴 테니까 특히 오늘 무방에서는 이거 할 거예요. 제가 자세히 알려드릴게요. 특히 직장하신 분들. 그리고 만약에 이제 무방 참여하신 분들 또 좋은 정보 믿고 함께 하실 분들 결제하기 누르면 여기에다가 보세요. 플러스 5일이죠. 거기다가 또 플러스 3일 더 드려요. 한 달은 플러스 8일. 그러니까 8일이 그냥 거저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회비 여러분들 그냥 뽑으시고 뭐 이따 뭐 여러분 보시면 아시겠지만 저희 방은 회비 같은 건 2, 3일 만에 돈 천만 원 가지고 바로바로 뽑아요. 그래서 이것도 뭐더 많으신 분들은 뭐 회비는 문제도 되지 않고 그래서 여기서 결제에 누르시면 다음 주또 급등 수익이 기대되는 그 종목들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참고하세요. 자, 이제 다시, 그래서 여러분들 기왕에 내친 김에 이따 유망 섹터 같은 거 말씀드리고 이제 국내 증시를 겁먹지 마요. 이제 다중바닥을 완성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여기서 제가 몇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이거 황미끼예요. 자, 황미끼가 포착한 거 바로 네 종목이 있어요. 단출하게. 이게 그러면은 이게 금요일 날 우리가 공략한 것들이거든요. 그럼 이게 저점 맥점인지 아닌지. 그다음에 또 VIP 방에서는 직장인분 잘 들으세요. 어떻게 해서 이렇게 수익을 나는지 제가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잠깐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트윈부터 한번 보세요. 트윈 같은 경우는 한번 제가 몇 가지 이제 보시게 되면은 왜 이렇게 수익이 잘 나고 좋아하시는지 우리 VIP님들이 이 트임이에요. 이 황미끼예요. 그러면 트임을 딱 여기서 우리 그 종가 밑은 시간에까지 갖고 29,800원 사서 매도가 얼마냐? 32,500원 들었어요. 32,500원에 32,800원까지 갔어요. 좋다요. 32,500원 딱 하더라도 트임이 32,950원까지 갔거든요. 그래도 이틀 동안 이것도 얼마입니까? 좀 일부 또 가지고 있는 분 계시고 그러면 좋아요. 32,800원 들였나 500원 이 500원 들을 잘 기억이 안 나는데 9% 먹었단 말이에요. 이제 아시겠죠? 그래서 항상 이렇게 하시면 다 수익이란 말이에요. 그다음에 또 12월 3일 날 그러니까 바로 아까 잡은 거죠. 셀바스 AI 보실래요? 자, 변곡점이었죠. 황미끼 전략 도지 캔들 제가 이런 종목 분명히 공략한다고 그랬어요. 이때도 이때 공략해서 급등이 나왔죠. 다 눌림에서 기업 내용 보고에서 9% 급등 나왔습니다. 9%가 적다고요. 여러분들 상한가 여기서 좋아 말 얘기 나오죠. 어디서 사서 상한가인 줄 아세요? 많이 올랐을 때 장중 흐름으로서 상한가 외쳐대지만 실질적으로 제대로 먹는 것은 저점에서 여러분 계좌에 도움이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셀버스 AI도 그렇고 그러니까 한번 아까 이제 무방 못하실 참여 못하실 분들 한번 참고하시란 말이에요.
얼만큼 우리가 수익을 잘 나는지 보시라는 얘기입니다. 그럼 그다음에 또 하나 볼까요? 셀바스에도 다 나오죠? 자, 그다음에 RBW가 있습니다. RBW. 이게 이제 마마노 그 소속사 이것도 역시 저점이었죠. 저점이었잖아요. 이것들은 크게 직장 다니면서 거의 잃지 않아요. 우리가 어디서 이럴 때막 오를 때 사니까 항상 문제가 되는 거죠. 그다음에 또 하나 뭐가 있을까요? 그럼 이런 것들을 얼마에 파느냐? 파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얼마에. 이게 저와 함께 하시는 분은 우리 VIP님들은 딱딱딱 이 가격 전략, 매수가, 매도가를 정해드리니까, 응? 셀바스도 우리가 8,000원 드렸거든요. 그러면 8,000에서 한1% 내에 미리 매도하시라는 거거든요. 이것도 7%. 리파인도 이거 16,000원인데, 7%. 이게 다 오전장 다 이렇게 바로바로 수익 나는 거거든요. 저점 잡고. 리파인 한 차례 한번 보실래요? 리파인도 얼마만큼 우리가 수익을 잘낼수 있는지 역시 저점이었죠. 그것도 매도도 기똥차게 했죠. 예. 그리고 뭐 100원 차이니까 이렇게 수익을 내는 거란 말이에요. 아셨죠? 그래서 저와 함께 계신 분들 또 이제 그동안 힘드시고 그러시면 제가 잠깐 안내해 드릴게요. 저는 이 지금 이런 것 때문에 제가 이제 전문가 활동하는데 저 유튜브 영상에 어떤 분이 그런 글을 올리셨다고 진짜 감사합니다. 혼자 매매해도 잘될 텐데 돈 많이 벌 텐데 저와 함께 하시는 분들 수익 나는 것을 기쁨으로 생각한다. 진짜 맞습니다. 맞솔로의 욕구 5단계에서 결국 마지막 자실현을 하는 것이 마지막 그 자기가 그 행복을 느끼는 최종 그 욕구가 아니라 욕구라고 그랬잖아요. 아, 좀 말이 이렇게 아침 새벽에 얘기하려니까 좀 죄송합니다. 근데 어찌됐든 마솔로의 욕구 5단계에서 자실현 욕구 좀 그게 좋습니다. 그래서 저와 함께 하시는 분들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바로 뭐냐면 거짓말 같지만 매일매일 수익 주네요. 응? 선장님 만나는 게 설령 꿈은 아니겠죠. 꿈인지 생생인지 은행 가보면서 돈 찾아보세요. 이게 다 우리 저기 라이브 채팅창에서 오르는 거예요. 저는 이 보람입니다. 제 인정받고 주식 시작은 이제 1년에 반 토막났는데 이런 즐거움은 처음입니다. 4일째인데요. 잘하면 이번 달다 만날 수 있는 반 토막을. 주말 주일이 없었으면 좋겠네요. 벌써 월요일이 기대가 됩니다. 여러분들 지금 이거 뭐 그냥 저는 힘드신 분들을 위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대표님 가입 3일째 매일매일 수익 나서 좋네요. 덕분에 즐거운 뭐 주말 되시라고 이렇게 해주시고 그다음에 선장님 최고입니다. 자, 선장님 감사합니다. 선장님 비롯한 뭐 금주 계좌 빵빵에 감사드리며 즐겁고 행복한 다 즐겁고 행복한 주말을 말씀하시네요. 예? 우리 또 빨간 아지매님 가입 5일째인데 뭐또 그동안 얼마 다 물렸습니까? 뭐 이제 뭐냐면 가입비 다 벌고 이제 쭉 함께 하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런 말씀이십니다. 저는 이게 보람이죠. 예? 봐요. 회비는 문제가 정말 매수가 매도가 기가 찹니다. 오늘 또 68만 원 수익. 그러니까 회비 같은 건 저에 대한 로얄티고 신뢰값 제가 뭐 그런 말씀을 드리잖아요. 진수 성찬을 드시기 위한 젓가락값 정도로 생각하시면 된다. 이 정도로 이렇게 말씀하시면 되겠습니다. 투자에 따라서 봐요. 뭐다 놀랍다고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쭉쭉쭉 이렇게 계좌 수익을 올려주시니 저도 큰 힘이 되죠. 이렇게 탁또 휴대폰 가지고 찍어서 이거 얼마인가 볼까요? 저도 잘하면 63만 원. 그냥 쭉쭉쭉 직전하신 분도 쉽게 쉽게 수익 낼수 있는 게 바로 이게 아니겠는가 생각이 듭니다. 예, 이거 말고 지금 뭐 수익률 같은 거 보시게 되면 여러분 아마 미라클일 겁니다. 자, 일자별로 12월 1일부터 하루는 84만 원. 이게 참 저는 제일 좋은 직장인입니다. 그래서 또 하루는 110만 원, 이틀 동안은 200만 원, 3일 동안은 250만 원 벌으셨네요. 또 아까 50, 60만 원 수익 12월 3일 날 딱딱 이렇게 계좌 수익이 매일매일 오른다. 매일매일. 예? 그리고 또뭐 이렇게 하루에 국전약품 게 사실은 200만 원. 그냥 제가 조금 이거 매매를 잘못해서 그러는데 라이프 이렇게 뭐 엔캠, 비트나인 다 이렇게 수익이 오른단 말이에요. 여러분들은 과연 어떠신가 모르겠습니다. 지오 엘리멘트 이따 말씀드리겠지만 이게 지금 우리가 지금 여섯 번 공약에서 누적 수익이 제가 130% 이상, 130% 이상입니다. 이거 또 110만 원 축축축축 이렇게 올려주시니 지오 엘리멘트 한 종목까지 1,200만 원. 여러분, 이게 너무 협력이 이상하죠? 그러니까 이런 주인공이 되시자는 얘기입니다. 그게 어떻게 통해서 나오느냐?
역시 저점 맥점 공략을 하면 다 수익 낼수 있어요. 편하게 제가 매수가 매도가 탁탁탁 해드리죠. 또 라이브 방송도 운영하죠. 아침 8시 40분이면 어떤 종목명 매수가 매도가 추천 사유 다 올라가죠. 손절가까지 한꺼번에 보내드리죠. 아마 제일 매매하기 편하실 겁니다. 아셨죠? 예, 자랑이라서 죄송할텐데 여러분들 꼭 성공 투자 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저는 여러분께도 그때 무료 추천도 많이 드렸잖아요. 그리고 최근에 보면은 야 이제 아까 말씀드린 저희 반 오신 분들은 설마 하다가 와서 진짜 보니까 아주 수익 잘 나시니까 되게 좋아하십니다. 월요일날도 기대하십시오. 황미끼는요 지수에 상관없어요. 미국 시장 내렸다고 나사 내렸다고 쫄 필요 하나도 없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다음 주 유망상 때 얘기할게요. 이제 적산병 다음에 바닥에서 이미 다중바닥은 형성했지만 항상 적산병을 한번 눌러주는 경우가 많아요. 그렇죠? 그러면 틈새 시간에서 볼게 뭐냐면 역시 코로나19, 오미크론 관련주, 특히 진단키트를 볼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이제 바이오 섹터 같은 경우는 제가 지난번 여의도 주식왕도 추천을 말씀드렸지만 이게 지금 제약바이오 업종이거든요. 코스닥? 이것은 그때 이제 코로나19가 창궐했을 때 이런 쪽이 이제 좋았잖아요. 근데 바이오 섹터를 눈여겨봐야 되는 게 단기 이평선에 밀집해 있어요. 아시겠죠? 그럼 여기에서 뭔가 방향이 일어날 거예요. 월봉을 보셔도 음봉 3개 다음에 이제 서서히 터닝포인트가 나왔어요. 그래서 이것은 이제 제약바이오 업종을 살리는 것이 바로 이제 오미크론. 이게 항상 뭐냐, 빛과 그림자잖아요, 주식은. 동전의 양면성을 보시고 이런 쪽을 보시면 될 것이고 또 지수가 내리면 뭘 풀필요하면 정치인 관련주도 봐야 돼요. 대선 테마. 그러니까 그동안 뭐 이제 정책 테마도 좀 오른 것도 있지만 사실 비틀비틀 아슬아슬 되던 그 야당에서 말이에요. 또 극적인 어떤 전열을 재정비하는 그런 모습들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윤석열 관련주도 볼 필요가 있다. 그다음에 또 신규 상장주도 우리가 한번 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그 자세한 것은 제가 이따가 무방도 있고 특히나 제가 다 간담회 가거든요. 아까 보셨죠? 다 저점에서 잡아서 이렇게 벌써 딱한 종목 손절, 제가 손절한 거예요. 다 얘기합니다. 이거 지오 엘리멘트 한번 볼까요? 이런 종목들을 놓치면 안 돼요. 몇 번을 해서 지금 누적 200%가 넘을 겁니다. 제가 막 그냥 대충 130%라고 했는데 이런 것들은 저 함께 먹고 또 먹고 이때도 90% 여기서 한 번, 두 번, 세 번, 또네 번, 이거 막 다섯 번, 지금 몇번 공략이 뭐예요? 먹고 여섯 번 공략했네요. 예? 누적이 뭐 200% 훌쩍 넘을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우리가 생각했을 때 얼마나 좋습니까? 저희 밀착 관리를 받으면서 지원한테 한 종목까지 1200만 원 수익 나는 거 보셨죠? 이런 매매를 하시면 여러분들 다 좋으실 거예요. 아셨죠? 화이팅 하시고 그 방법은 아까 제가 안내해 드렸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무엇보다도 이제 그 저희의 무방에 참여하시는 게 제일 좋고요. 만약에 또 시간 없어 무방에 참여하지 못하신다라고 하면은 또 한번 말씀드립니다. 이제 VIP 회원 가입하는 그 방법 여기 나오잖아요. 회원 가입하시면 여기서 여러분들 또 3일을 또 무료로 홈페이지에서는 더 드리니까 한 달은 플러스 8일. 또 3개월, 요즘 3개월도 많이 가입하시더라고요, 여유 있게. 플러스 11에 13에. 근데 가격 할인은 엄청 많죠. 120만 원 할인이니까. 이게 뭐한 달은 22만 원이니까 이보다 훨씬 뭐이 가격 할인은 훨씬 많죠. 그러니까 3개월 하시는 게 훨씬 또 유리네요. 여유가 되시는 분들은. 그리고 또 플러스 3일 되고, 만약에, 오늘 만약에 이제 안 하셔갖고 12시부터 오늘 제가 어떻게 되냐면, 이제 방송 출연하고 12시부터 제가 무방을 하잖아요. 그러면 1600에 5998로 하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그때 함께 하셔도 되고, 오늘 2시까지 전화를 받을 거예요. 콜센터에서. 아침부터. 그러니까, 홈페이지에서 가입하기 가장 좋고, 여기서. 홈페이지에서 가입 못 하시면, 토요일 날은 오전 8시부터, 예, 오후 2시까지. 1600에 5998. 그 다음에 휴일은 또, 이거 휴일 날 지금 제가 방송 보시면 이것도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휴일도 홈페이지에서 가입하시고, 제가 이렇게 말씀드린 이유가 있어요. 월요일 날 저점에서 급등한 종목을 봐서 300개 포착했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 물건 될 겁니다. 이렇게 하시고, 그 다음에, 만약에 이것도 잘안 되시면은, 010-9517-6345. 이로 해서 문자를 남겨주세요. 그러니까 시간이 토요일 날 2시 이후부터, 아시겠죠? 월요일 날 오전 8시 전까지는 좋은 정보, 그 VIP 가입 요청 문자 남겨주시면 여러분도 다다 좋은 정보 선정할게요. 월요일 날 지수 무관,
아주 급등 수익이 기대되는 종목 함께 할수 있을 겁니다. 회비는요, 보셨죠? 이것은 저에 대한 로얄티고 그냥 진수 성찰 드시는 젓가락 정도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예, 여러분들 하여튼 저한테 이게 신뢰를 갖는 만큼 계좌 수익으로 제가 보답하고, 저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요즘 물밀듯이 하루에 수십 명씩 가입하셔서 앞으로 100분 정도만 더 받고 이제 저는 마감하고 정원제를 유지할 생각이에요. 예, 하여튼 여러분 참고하셔서 꼭 성공 투자하세요. 예, 제가 이렇게 말씀드린 기분 나빠하지 마시고 하여튼 꼭 성공 투자하셔야 됩니다. 제가 안타까운 것은요, 여기저기서 그 어떤 언의 유희, 텔레비전 와서 얼굴 보고 또 미모 보고 또 말빨로 그래가지고 그 반토막 대고 오신 분들이 저희 방 오셔갖고 대박 나니까 저는 또 전문가로서 보람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여러분들 사랑합니다. 모두 성공 투자하시고요. 주말 잘 보내시고, 예, 다음 주또 멋지게 우리 함께 수익 내시자고요. 감사합니다.